머릿속이 복잡했는데 생각이 막 너무너무 많았는데 이제는 어? 텅 비었다고 그렇죠? 무슨 말일까요? 뇌파가 베타파로 탁 베타파는 무슨 파라 그랬어요? 잡념파, 걱정파, 두려움파, 이것저것 온갖 잡것을 생각하는 잡념파. 복잡, 이게 정리가 안 돼. 그렇죠? 그게 항상 이 머릿속에 확 차서 있습니다. 어? 아무 생각이 없는 것부터 이제 뭐가 없어진 거예요? 예, 네, 잡념이 없어진 거야. 왜 잡념이 없어졌어요? 예, 네. 잡념이란 것은 악령이 잡신들이 계속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인 줄로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에 관한 문제다. 며느리, 예? 이게 정상이라고 알고 그렇게 살고들 있어. 예?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따져 보니까 무선적이라 조건적이야. 그 조건적인 그런 그 생각이 아니죠. 무슨 각? 사각들이. 그 사각을 나는 항상 선택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아, 그런데 한번 써보기로 했다고 그러죠. 그렇죠? 이쪽은 조건적. 이쪽은 뭐예요? 무조건적. 무조건적은 하나도 없어. 전부 조건적이야. 그거를 거부를 하지도 않고, 무조건적인 걸 선택하지도 않고, 그냥 넣어주는 대로 그 잡념들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뭐 하라? 구해야지. 그렇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이제는 구하기로 했다. 여러분. 아.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이제는 성령을 구하겠다. 진선미만을 구하겠다. 나는 이제부터 생각을 하겠다. 이 생명이 주는 것을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되면 베타파가 어떻게 돼버려요? 알파파가 쫙 되면서 아, 여러분 아주 걱정이 많다가 짜증나는 일도 많고 이러다가 여러분 눈앞에 갑자기 아름다운 자연이 나타나면 와! 그러면 그 잡념들이 어떻게 돼? 싹 사라집니다. 네. 그 아름다움의 에너지, 영적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가 그러나 내가 너무너무 미우면 그 아름다운 게 눈앞에 있어도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 복잡. 그래서
앞으로 이 내 병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를 걱정하면 뭐 해요? 걱정하면 이로워요? 해로워요? 네? 걱정할수록 내 병은 더 나빠지는 거야. 유전자는 더 꺼지고. 그런데 용감하게도 걱정한다. 어?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용감하게도는 그건 좋은 말로 긍정적으로 표현한 거고 뭐 하면 용감하다 그래요? 무식하면. 그렇게 다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무식하게 걱정. 악령 쪽에서 보면 그거는 뭐 한 거예요? 용감한 거지. 예. 죽을 각오를 하고 걱정해. 그거를 그런 영적 상태를 벗어나려면 이게 놀라운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항상 그랬어. 우리 어머니는 옛날부터 우리 제가 7살 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부터 걱정돼요 안 돼요? 걱정이지 뭐 이게 어떻게 먹고 살아갈까? 이 두 아들을 어떻게 키울까? 막 걱정. 우리 어머니 보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그건 말이 되는 말이게 안 되는 말이게. 절대로 말 안 되는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온갖 병이 고혈압에다가 막 머리 빠지고 소화 안 되고 막 예. 그럼 그런데 아들이 뉴스타트를 한대. 그러더니 며느리가 떠나버리고 애들이 마약을 하고 네? 이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풍지박산이라 그래요. 네. 가정이 풍지박산. 왜 풍지박산 될까? 악령이 강력하게 네? 이 이상구의 뭐요? 변화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놈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오도록 생명을 알도록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것을 깨우쳐서. 이렇게 방방 뛰게 만들까 봐. 이렇게 그 무거운 짐을 졌던 것이 어떻게 해요? 와, 어깨가 가벼워. 날아갈 것 같아.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게 되는 것은 그만큼 아주 어땠기 때문이에요. 아주 절실했기 때문이에요. 왜? 와, 저 그 아산병원 들어갈 때 문 열고 들어갔는데 그 문을 다시 한번 봤다. 그게 사형수의 마음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나는 죽으러 가는구나. 저 문을 다시 통과할 수 없게. 그 심정. 그런 절박함이 있으면, 이제는 누구만 필요해? 조건적 하나님이 필요해요? 무조건적 하나님 필요해요? 무조건적 하나님 필요하다고, 그때 갔어야. 그렇죠? 왜? 나 같은 나이롱한테, 나이롱을 다
다시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하나님은 절대로 조건적 하나님은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이 가장 절박한 사람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이 조건적인 것 같으면 나의 내 자신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가를 아직도 뭐예요?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나의 절박성을 내 자신이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절박성을 잘 느끼지 못하겠다. 그럴 때 정말 구해야 되는 거야. 성령을 구하면 주신다고. 그렇죠. 예. 나는 그 악령에 꽉 덮여 있는데, 예. 성령이 필요한 줄 몰랐어. 성령이 필요한 줄 몰랐다는 말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필요한 줄을 뭐예요? 몰랐던 거야. 자, 그래서, 그래서 저도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 애들이 마약에 빠져가지고 경찰에 체포되고, 감옥을 가느니 안 가느니 재판을 하게 되고, 검사한테 불려가고. 여러분, 우리 아들은 마약에 너무 마약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져버리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얘들이 어느 대학을 가기를 바라고 있을게? 하버드 대학. 얘들이 하버드 대학을 입학해가지고, 어떻게? 아빠가 어떻게? 야! 우리 아들 하버드야.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제는 하버드 물 건너 갔어요, 안 갔어요? 물 건너 가버리고, 야, 우리 의과대학 동기생들이, 야, 상구 아들하고 딸은, 감옥에도 가고, 바약을 하고, 그런데.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네. 제가 이런 환자를 봤습니다. 서울공대 출신인데, 이 사람이 서울공대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 근데 미국에 이제 그 서울, 그 당시 우리 의과대학도 공부 좀 한다, 서울의대 출신이다, 연대 출신이다, 그러면 거의 90%가 미국을 갔어요. 왜? 미국의 의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의사 자격시험을, 미국 의사 자격시험을 보면 붙거든? 공부 잘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 가는 게 아니라 미국으로. 그러면 이 영주권이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워. 그렇죠? 그때는 막 딸 주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어. 미국 가는 의사. 그러면 다 딸 주겠다가 줄 착 섰어요.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음.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서 내가 출세를 해야지. 근데 우리, 친구들, 자녀들은 하버드 갔다, 예일대학 갔다.
얼마나 부러워. 그 서울 공대 나온 그 친구, 1등 나온 친구도 미국을 이제 갔어. 그때 뭐 서울 공대 출신 동기생들도 다 미국에 취직해서 간 거야. 참 미국이란 나라는 가만 앉아가지고 어떻게 똑똑한 사람들 다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최강국이지. 그런데 미국 가가지고 이제 석사학위도 따고 박사학위도 따는데 이 1등 나온 이 사람만 석사학위만 따고 박사학위를 못 딴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게. 논문이 통과가 안 되는 거야. 그 동기생들, 동창들은 다 박사 통과해가지고 멋있는 월급 많이 주는 아주 폼 잡을 수 있는 직장 다 구하고 있는데 자기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분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가지고 암에 걸렸어요. 뭐 동창회도 안 나가지 자기는 바보 같아. 그 1등이 갑자기 어떻게 꼴찌가 되니까. 예. 죽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그 결과, 유전자가 다 꺼지고, 면역력이 다, 완전히 바닥이 나니까, 암세포 죽일 수 있나? 그래서 암, 그랬어요. 그 암이 촉촉 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앞으로 살아봐야 병원에서 살아봐야 3개월도 못 산다 그렇게 됐어. 그래서 우연히 뉴스타트를 누가 소개해서 그래서 뉴스타트 와가지고 완전히 나버렸어요. 아시겠죠? 어떻게 났냐? 뉴스타트에 와서 마침내 이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야. 만나니까 뭐 좋은 직장, 비싼 직장 하나도 뭐 돈 많이 주는 직장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어떻게 확 풀리고 그 좋은 직장에서 폼 잡아 쌓는 친구들 보다도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훨씬 더 행복하단 걸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벌써 그게 35년 전이야. 아주 건강하게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이제는 뭐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박사학위고 그 친구도 아마 한 74세 정도 됐을 거예요. 뒤돌아보면서 그 너무 박사학위 하나 가지고 뭐요? 그렇게 죽고 싶었던 게 웃겨 안 웃겨? 예, 네? 참 웃겼어. 예. 네. 여러분, 저도 그 아마 우리 애들이 그렇게 내가 보내고 싶었던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를 입학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우리 동창들 간에 고개를 들고 살기가 어렵고 아마 저도 유전자 다 꺼져가지고 네. 지금 못 살았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현재도 이 세상에서도
영생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그 영생을 내가 누리고 있는 사람이 됐다. 이것이 확실해지면 여러분 힘 납니다. 그렇죠? 힘 나잖아.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힘 안 나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아는 것을 지식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무슨적으로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성령이 와서 그것을 나에게 확신시켜줘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들을 쭉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증거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와서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해도 아무 소용없어. 누가 와야 돼? 성령이 와서 이상구, 정홍경, 너 하나님의 자녀야 지금. 너 임영일, 너 영생을 얻었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예요? 옮겼다고. 성령이 말하면 우와! 이게 충격적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그런 체험이 없다면 성령을 꼭 구하세요. 어느 땐가 성령이 뭐하고 와? 짜잔! 하고 올 때도 있고 치치치! 하고 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 온 몸과 마음이 갑자기 와 이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 조건적인 것과 무조건적인 것이 뭐예요? 선명하게 구분이 쫙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가 미친 줄 알았죠. 그렇죠. 얘가 미치니까 이제는 뭐 벤츠도 뭐 계속 탈 만큼 돈도 못 벌고 뭐 병원 집어쳐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서는 차를 다 월부로 삽니다. 한국처럼 현금 탁 내고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현금 내고 사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 명도 안 돼요. 다 월부라. 그 차 월부. 그러니까 미국 생활은 월부 생활입니다. 집도 다 월부. 그 집값 내고 차값 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뉴스타트 하면 집값, 차값 다 낼 수 있는 수입은 없어. 그래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그 당시 제 병원 할 때 개업하고 있을 때 벤츠, 픽업 벤츠.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 어머니 미국 오셔가지고 벤츠 옆에 탁 서셔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그래서 한국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게 우리 아들 벤츠다 구경해라. 그러면 어머니 친구들이 아이고 부러워 죽겠네. 아이고 당신은 참 아들 잘 나가지고. 그러니 우리 어머니 산만 나서 안 났어요. 산만 났거든. 근데 아들이 갑자기 미쳐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뭐 뉴 뭔가 한 게.
캘리포니아 거기 살 때는 도시에 살 때는 수영장도 있고 막 벤츠도 있고 막 캠핑카도 있고 막 보트도 있고 별장도 있고 다 그거 있으면 그런 거 있으면요 이 머리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 처분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 나더라요? 당신 아들 쫄딱 망했다며. 당신 아들 미쳤다며. 이렇게 됐어. 아이고 어쩌다가 그래 됐노? 속으로는 뭐요? 고시겠지. 고소하겠지. 네? 우리 어머니 유전자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온 전신만신에 어디 안 아픈 데가 없어.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참 미안해.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불효한 거야.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뉴 스타트를 한 5년 정도 이제 하고 났어요. 그래서 건강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해요. 제가 옛날에는 이 몸이 약하면 머리카락도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시죠? 여성분. 어떤 때 머리 빗으면 잘, 머리가 말을 어떻게 잘 듣는데, 아,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머리가 그냥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말도 안 들어. 근데 요즘은 제 머리 말이 잘 들어. 그래서 이 딱 모양을 뭐 구태한 데 막 잡으려고 애를 안 써도 어떻게 쓱 해서 쓱 들어가면 이게 하루 종일 그냥 스타일이 안 변해. 옛날엔 바람만 불면 요즘 바람 불어서 좀 엉클어져도 어떻게 이래 버리면 스타일이 제대로 딱 잡혀. 왜? 머리카락 자체가 건강해. 아시겠죠? 그래서 나의 머리카락이 이만큼 남아 있는 것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네. 참,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한 5년 후에 어느 날 이제 그 한국에서 안식교회에서 이제 이상구 박사를 등장시켜가지고, 이야, 이상구 박사 워낙 유명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유명해지면서 우리 어머니 생각이 어떻게? 저 새끼 안 미쳤네? 방송국에서 다 방송을 시키네? 그 참 이상하네. 이제 그러다가 제가 한국에 이제 그 잠실 체육관에서 그 안식교 주체로 큰 건강 세미나를 그때는 막 이상구 박사가 어디 떴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꽉꽉 차던 때였어. 이제 그 집회 때문에 이제 김포공항에 도착했어. 그래서 이제 차에 딱 탔는데 우리 어머니 바로 제 뒷자리에 앉고 택시를 타고 어서 가다가 우리 어머니가 제 머리카락을 뒤에서 이렇게 만져요. 그랬더니 이제 머리카락이 달라졌네. 머리카락이 좋아졌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어머니 맨날 그 당시에 나는 하나님을 저주한다. 나는 예수를 저주한다.
네가 빨리 정신 차려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털고 다시 나와야지. 맨날 그랬어요. 근데 그날 이제 머리카락을 이렇게 만지시면 네가 하는 것이 하는 일이 뭔가 일리가 있는가 보네 이래요. 왜? 머리카락이 좋아졌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서 이야 예, 제가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혈색도 좋아졌네? 그거 참 이상하네. 그때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미친 줄 알았어요. 왜 고기 안 먹는다고. 그 당시에는 한국 사람이 고기 안 먹는다고 그러면 그 미친 거예요. 채식한다. 지금 고기가 뭐예요? 없어서 못 먹는 판에 고기야. 그 미친 놈이 풀만 먹는다. 네가 제정신이 뭐네? 뭐 이상한 거예요, 우리 뭐네. 내가 제가 점점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방송에도 나오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번엔 무슨 일로 나왔냐? 예, 잠실 체육관에서 건강 세미나가 있어서 나왔다. 그러면 내가 이번에 네 강의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때는 일주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 일주일 내내. 예. 그래서 안식교에서 많은 투자를 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쟤 때문에 안식교인 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안식교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나와서 어떤 목회자들이 모이는 그 집회에 그 강연을 부탁받아서 갔더니, 어떤 목회자가 벌떡 일어나서, 회개하세요! 회개! 그러더라고. 당신이 말이야. 당신 때문에 많은 사람이 말이야. 그런 엉뚱한 교회에 빠져가지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일주일 내내, 듣고 끝났어요. 그러더니 상구야, 내하고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앉았어. 우리 어머니는 상당히 일신 분이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매도 많이 맞고 남자 같아요. 앉아라. 이번 강의를 듣고 나는 이때까지 너를 오해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너는 혁명가구나. 무슨 혁명? 건강혁명가다. 혁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혁명가는 본래 가정을 돌볼 수가 없다. 그래서 가정이 다 이렇게 됐구나. 그래. 너는 아주 중요한 혁명을 하고 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너무나 필요한 혁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더 이상 너 혁명을 방해하지 않고 너 혁명에 동참하기로 결심했다. 그랬더니 지금부터는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지금부터는 네가 하는 뉴 스타트도 할 것이고, 지금부터 나는 고기도 끊을 것이고, 예, 운동할 것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 건강이 샥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엄마 걱정, 내가 이때까지 너를 네가 나를 걱정하도록 해서 내가 대단히 잘못됐다, 사과한다. 혁명가를 어떻게 걱정을 시켜서야 되겠냐. 그러면서 나도 너 혁명에 동참할 테니까 이 어머니 생각 걱정은 뭐예요? 하지 마라. 나도 네 걱정 뭐예요? 안 한다. 왜? 네가 만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고 있어요. 내가 걱정한들 뭐 하겠냐? 나는 너를 하나님께 맡겼다. 그러니까 너도 나를 하나님께 맡기라.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의 혁명을 위해서 나도 기도할 것이다. 그래가지고요, 그 후로 막 그 온 전신 만신이 아프던 것이 한 6개월 만에 싹 없어지고, 예, 싹 없어지고.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92세 돌아가셨어요. 아무 병도 안 알았어. 그래서 그 계속 80세, 85세, 예, 89세, 90세 계속 매기마다 뉴스타트 여러분 중에 앉아 계셔서 강의 들었어요. 예. 근데 이제 91세가 되니까 치매가 오시더니, 그러니까 몸이 극도로 치매가 되니까 이 생각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샤 약해지시더라고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어머니는 이제 이 한국에 오셔서 이제 뉴 스타트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이제 오셨는데, 오시면 그때는 제가 독신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혼하고 독신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하고 같은 방 썼다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하고 같은 방 쓰는 게 저는 별로였어. 왜 별로였냐 하면, 저는 강의도 그때는 강의를 하루에 세 번씩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 하루에 세 번 하죠. 계속 상담하죠. 그때는 한국에 한번 와서 뉴스타트 프로그램 하면 참가자들 150명, 200명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시설을 빌려가지고. 근데 그게 상담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피곤하거든. 그래서 이제 좀 아침에 돼야 좀 늦잠 자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예, 네. 늦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못 자는 줄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 새벽 5시에 깨가지고, 여러분, 누워가지고 두 다리를 어떻게 올려가지고 찾은 것 같아요. 그거 뭐 잠옷 입고 하시니까 샥샥샥샥 소리. 아이고, 좀 시끄러워가지고. 철저히 스트레칭하고 누웠어요. 여러분, 낳는 사람은 낳는 짓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철저히 선택해서 부지런하게 재미있게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 자기가 건강, 자기 건강 상태도 슥슥 좋아지니까 뉴스타트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만나시고 그 참 그래서 저는 세속적으로 볼 때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어머니를 너무 고생시켜 드려가지고 그러니까 고생시켜 드린 것이 한 그게 정부에서 한 7, 8년 참 어려움을 고생하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도 영생을 뭐요? 얻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 특히 그 일부 강의도 자꾸 들으시고, 웃는 연습도 하시고, 박수도 치시고, 하는 이거를 정말로 한번, 진심으로, 우러난 마음 속에서부터, 여러분이 지금 그게 필요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꼭, 구하셔서. 그런 게, 우리가, 하하하하, 웃는다고 할 때도, 그거는, 저는 그거를 행동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냥 웃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우습지도 않는데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야. 그러면서 우습지도 않는데 찡그려야 될 순간에 나는 웃을 거야. 하나님이 오케이 알았어. 그렇게 필요하지. 그렇지.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그런 체험을 꼭 하시면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향하신 힘차게.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쁘잖아요. 아직도 할렐루야 하니까 쑥스럽죠?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벗은 짐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게 하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지금부터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사단은 구원받은 우리를 항상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우리들을 혼란시키고 유혹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에 응답하셔서 성령으로 승리하는 정말 성령으로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 주위에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말미암는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도 모르고 사는 그리고 그것으로만 치유받을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 무지 속에 떨고 있는 많은 주위 우리 친지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생명의 하나님으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를 도구로 귀중한 도구로 삼아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생명을 나누는 일을 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